예,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이 내년 방위비로 올해 거의 5배에 달하는 6조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미군 주둔비뿐 아니라 한반도 바깥에 미군 운용 비용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맞는 말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괌이나 하와이의 미군 비용 일부를 대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요,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 중에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한미군은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도 미국이 갑자기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얼마든지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달라는 건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왜 바깥의 비용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군이 이제 전략자산 운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협상 때에도요,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서 방위비 2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예. 자, 물론 그때 우리나라는 소파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내세웠고요. 지난해에는 이게 먹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가 이 국회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지불할 수 없다면서 당시에 맞섰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미국은 현재요, 이 세계의 45개 국가에서 이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나토 분담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이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1,893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조 599억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일본이 내고 있는 분담금보다 미국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일부라도 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본이 내는 돈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이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이 글로벌 리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 첫 협상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미국에서는 내년에 있을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는 생각입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뭐 물론 액수가 이전보다 훨씬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맞다. 예, 어쨌든 뭐 세부 항목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높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